비용으로 빨리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일지. 네? 뭐예요?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이거 이웃 식 거 아니야? 아니, 저? 두부다. 아, 두부 아니야 두부? 닭가슴살과 두부 유부초밥입니다. 아 진짜 그러네. 요즘처럼 운동 안 할 때는 뭐 재룡 형님이랑 소주도 그래요. 마시고 치킨도 먹고 막 먹는데 대회 때 내가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오로지 저희는 한 가지입니다. 닭가슴살이 닭가슴살. 네. 오늘 나온 음식이 시즌용이에요, 비시즌용이에요? 아, 요건 시즌용이에요. 시즌용인데 아니야. 시즌 아니야. 그래도 한마디로 건강식이죠. 아주 건강식인데 시즌용인데 맛있어요? 시즌 때도 몸을 맛있어요? 달래줘야 돼요. 맛있어요. 맛있어 심지어 맛있어요. 직접 본인이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예. 원래는 닭가슴살만 먹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그럼 몸이 지쳐요. 지쳐요. 그러면 닭가슴살 양을 좀 줄여야 돼요. 그러면 단백질을 두부 단백질로 좀 더 표정 안 두부 단백질로 일단 딱 봐도 손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닌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도저히 부정하세요. 아니 누님 이거 진짜 이거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드셔보시면 우리가 운동을 안 하니까 한번 잡고 유부도 칼로리가 무척 낮고요. 지금 두분 먹기 전에 그 정도 가장 좋아하는 냄새가 좀 많이 나요. 드셔보세요. 그리고 식초 몸에 좋습니다. 식초 몸에 있는 모든 독성을 빼주고 이거는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고 역대 그 건강식을 많이 갖고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선 최고다. 건강식이랑 이거 볶음밥이랑 똑같은데 그 안에가 두부하고 닭가슴살만 있는 거예요. 안 비려. 씹는 맛도 괜찮아요. 네. 칼로리도 무척 낮고 유부 자체에서 맛도 있으니까. 아니 닭 비린내 안 나요? 안 나요. 나는데요. 이게 뭐 먹는 거예요? 네. 닭 삶아서? 오로지 닭 삶은 거 하고 두부 한 모 정도 하고 유부 초밥이 세트가 팔아요. 네, 그렇죠. 유부하고 식초하고 소스 뭐 약간 이제 양념 구성. 야 이거 맛있네. 아니 이게 보니까 아이들 영양간식으로 또 괜찮아. 괜찮은데. 이게 정말 최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두부하고 안에 이제 닭고기가 이렇게. 예. 아마 이 정도는 종국이도 먹을 거예요. 아 이건 먹죠. 예. 이 정도는 종국이도. 이거 주면은 종국이 예. 이거 진짜 잘 괜찮습니다. 이게 이름이 있어요? 올라가요. 운명의 닭가슴살 초밥. 운명의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운명의 닭가슴살 초밥. 운명의 닭가슴살 초밥. 네. 일말의 초밥. 네. 정말 역대 건강식을 많이 갖고 나오셨는데 건강식 중에 맛 최고입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자신하실 네. 만하셨네. 그럼요. 이거는 제가 야식을 만들어 드려봐서 실패하진 않았어요. 맛있네. 그럼 이게 단맛은 없어요? 그 식초에 약간 그리고 유부에.